가지고 아니 그 사이에 실크도 배가 실크도 너무 재밌게 하는데요 이 두 명. 계속 속도형 아이템 빛이 올라오고 차퍼 자 드래퍼도 뭐야 알도 못 끌러요 실드까지 자 오 마지막 역전 타이밍 준비하죠. 와 그리고 툴킨 선수 부스터 두 개 모으고 지금 살짝 꺾어주고 아니 그 사이에 실 그때 그 마지막 드래프트 받는 선수 누군 봐요. 와 오 헬렌 와 헬렌이 들어옵니다. 와 이런 경기 할 수 있는 겁니까? 네 불빛 선수를 제외하고는 앞서서 지금 다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점프 유턴 구간 폭발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아 실 입장에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 여기서 극복하지 못했고 자, 근데 실수 배가 실수 돌려 돌려 올라오는 거 누구? 과연 지나가지 마! 배가 소령! 배가 소령! 소령! 소령 배가 붙었습니다. 아니 너무 재밌게 하는데요 이 두 명 자 그래도 이 정도 실수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오! 자 그래도 탄력 붙이면서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탄력 좋습니다 엄청나게 따라붙었어요 두드립 보석통 가고 드래프트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마지막까지 헬렌이 들어가네요 와 헬렌이 이렇게 3대1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곡이 카라풀 강프리 시즌 1 개인전 결승전의 우승은 헬렌이 차지합니다 아우라와 불빛 선수가 계속 속도형 아이템 빛이 올라오고 차퍼 상인자 복이었던 것 같죠? 소령 선수도 이 정도면 중간에 깨톡과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! 선수가 혹시 2등하고 온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7-8 잡아버리면 2-4, 5-6으로 이길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자,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구철 삼겹살에서 설계가 야죠 드래프트가 불펜세요 보다 먼 상황이에요 자 드래프트 뭐야 이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공백 드래프트 원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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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5-2-3 1-4, 5-6 와 기록 봐야겠는데요 오 동타요 동타 처음에 만분의 1초 그쪽에서 그렇죠.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요 불안합니다 아 그런데 번개 이러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. 자, 봉자, 자석, 자석, 자석 있어요. 자석, 자석, 우주선. 이거 판단해 주세요. 알도 불지, 알도 못 불러요. 실드까지, 자석 주면서 알키, 알키. 그리고 뒷순에 있는 오, 오, 헬렌. 일단 트월킹 선수가 라인으로 불빛 선수를 제껴내기는 했는데 잘 부탁할 불빛 선수도. 자, 오, 떨어졌어요 불빛. 오, 오. 약간 지금 감속도 좀 됐고요 그렇죠. 마지막 헤어핀 잘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 착지 점프 드립까지 없을까요? 완벽해요 들어갑니다 자 부스터 여유롭고 마지막 백스트레이킹 구간 트와킹 선수만 들어오면서 곧장 삼겹살이 결국 이번 2020 카라풀 그랑프리 시즌 1 팀전 우승을 차지합니다